자, 스마대 스마인가요? 그룩스님이 보내주신 리플레이입니다. 자, 코벳의 산길에서 첫 번째, 그룩스님의 생애 첫 리플레이, 수치 플레이 가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수리의 노잼. 자, 먼저 그룩스님의 산라멘더 챕터 색상의 스픽터님입니다. 엘리트 뉴스로는 어설프 터미네이터, 채플린 디오메스, 그리고 킬팀 아이오모를 가지고 오셨고요. 독트린으로는 강력한 슬램, 그리고 슬로우 데스, 불굴. 아, 또 살라멘더라서 슬로우 데스를 이렇게 갖고 오셨네요. 나쁘지 않은 컨셉? 자, 상대편은 블러드 레이븐이죠? 네, 블러드 레이븐 맞죠? 아, 이거 블러드 엔젤인가? 어쨌든 간에 스페이스 마린을 선택해 주셨고, 자, 어설 터미네이터, 그리고 솔라리아, 그리고 이코스 킬팀 아이언 모. 자, 이쪽도 슬로우 데스 불굴 천음초 강화. 양쪽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 핵심적인 것들은 좀 많이 다들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게. 자, 일단 초반에 불굴을 이용해서 택트 보는 팀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 줍니다. 간만에 보는 살라멘더. 예. 코멧의 똥길. 자,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일단 자원 가져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초반에 약간 좀 순조로운 친구들, 스페이스원의 변화들 여기저기 움직여주면서 깃발을 먹어주고 있습니다. 양측 다 아마 투택마 빌드로 시작을 해주고 있는데, 투택마 이후에 지금 택마를 하나 더 넣어서, 자, 더 레드스웜님께서는 좀 3택마로 가지고 있고요. 아, 그록스님도 마찬가지로 3택마 가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먹고 있는데, 자, 우리 살라멘더의 빡세게 스페이스원이 팀 아래쪽으로 조금씩 내려가 주고 있는데, 먼저 쏜 친구가 이긴다는 거? 아, 근데 먼저 맞았죠? 예, 먼저 돌고 해놓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베리어 안쪽에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만, 예, 지금 여기 있으면 그렇게 크게 뭐 이득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있다가 택트머니 스쿼드한테 예, 여기 있는 거 뺏기거든요? 자, 중앙 쪽에다가 예, 병영 설치해 준건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병영 설치할 때가 여기랑, 여기도 있겠고, 웬만하면 또 여기도 설치를 하긴 하는데, 한 세 가지 포지션이 되긴 하거든요. 자, 살라멘더 쪽에 들어왔는데, 이쪽이 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맞질 싸움으로 들어간다면, 오히려 지금 쉴드 타고 들어온 친구도 좀더 좋거든요. 자, 드래퍼드 타고 들어왔지만, 안타깝게도 택티머니 스쿼드가 안에 있어서, 배리어만 까지지, 예, 공격은 출중하게 잘 들어가요. 그룹스님, 이거 판단 되게 좋으신데요? 자, 추가 택티머니 팀 지원 들어오면서, 택티머니 여기저기에 친구들이, 얘다 지금 예, 마치 황제마냥 바이시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이거 택마 하나가 잡혔습니다. 예, 이 상태로 지금 밀고 들어가서 3택마로 지금 조져버리면 되거든요. 자, 체력 없는 친구들 뒤쪽으로 보내버리고요. 자, 어차피 지금 택마들이 쪼고 있는 거, 예, 체력 없는 친구 하나만 딱 쪄가지고, 이거 잡아. 네, 주아요! 예, 두 분대 해체 좋습니다. 두 분대 해체에다가 지금, 예, 병원들도 다 살려주시고, 크록스님, 예, 플레이가 처음 하시는 것 치고는, 예, 아주 훌륭하게 잘 플레이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허, 근데 상대편이 저렇게 배리어 안쪽에 들어가면은 약간 좀 씁쓸하거든요? 배리어가, 자, 한 마리. 배리어 설치 완료. 자, 이렇게 되면 못 잡아요. 이쪽도 바깥에 있는 친구들을 죽이려면 꽤나 오래 걸리긴 하겠는데. 자, 급하게 지금 택티컬 안에 팀 지원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익스터미나투스다.
자, 한창 중앙 쪽에서 지금 네, 싸우고 있긴 한데 그나마 좀 전진기지를 좀 잘 활용해주고 있으셔가지고. 자, 화염방사기 슬금 화염방사기 아, 달았는데 화염방사기 달았는데 키피아이언 모양한테 죽어나가고요. 자, 크록스님 여태까지 정말 잘 플레이 하셨는데 익터미나투스. 개인적으로 배트플립 보디가 아르마다 나쁘지 않게 만든 게임인데 멀티가 너무 유저 친화적이지 않아가지고 예, 아쉬워요.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인데 멀티가 유저 친화적이지 않아. 언제 또 로스터 다 짜고 있어. 자, 여기서의 그록스님이 예, 아, 계속 구, 예, 구원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그록스님이 또야 또 익섭이나 두세요. 또 다시 익섭이나 두스. 예, 아까도 말씀하신 여기서의 여기 그록스님의 전투가 상당히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불까지 지켜주고 화염방사기까지 다른 친구들이 여기서 중앙에서 죽어버리는 바람에 예, 크게 당했죠. 예, 안타깝게도 살라멘더 친구들이 행성 정화를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제일 치사하게 떨군데 또 떨군 거거든요. 자, 오른쪽 예, 지금같이 그록스님께서 지금 병력이 얼마 없는 예, 급하게 인제 막 택티코마니 팀 세 군데를 뽑은 상태. 지금 이 상태에 지금 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예, 이 친구들은 약간 좀 전투를 조금 했기 때문에 예, 뭐 킬팀도 나와있긴 한데 예, 그래도 뭐 돈적인 면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조금 더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쪽에서도 한 두 군데를 갈렸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예요. 예, 익스터미나트스는 평범한 워해머의 일상이죠. 자, 이번 전투 서비터가 달라붙어주면서 일꾼으로 달라붙어주는데 아, 이쪽도 화방 달아줬어요. 화방 달았어요. 화방 달았어요. 볼텍스 그레네이드. 자, 이거 그록스님 이거 화염방사기 때 가... 자, 이게 택마들이 택마들도 화염방사기 예, 슬로우 데스 걸어준다면은 만만치 않은 데미지가 들어가서 자, 택마 하나 갈렸죠. 택마 하나 갈렸죠. 자, 여기다가 장판 깔고요. 장판 깔고요. 자, 택마 하나 뒤쪽으로 빠져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쪽 두 군데 하나 해체됐고요. 자, 서로 지금 영혼의 맞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굳이 이렇게 영혼의 맞다이까지는 아닐 텐데. 자, 살라멘더, 예, 드래프터 하늘에 떨어지면서 계속 택만 보여 증원되고 있습니다. 자, 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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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팀. 자, 개머리판으로 뚜껑 해가지고 킬팀 잡아내주고요. 자, 아직까지 이 친구들 화염방사기 불 지펴주기 시작하는데 화염방사기가 슬로우 데스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아픕니다. 데미지 치, 예, 체력 쭉쭉 가이시는 거 보이시죠 지금? 예, 체력 쭉쭉 가요. 가까이 가려면 안 되거든요. 예, 불 밖으로 빠져나가셔야죠. 하지만 아, 여기 있는 불 지피던 화염방사기 택마 예, 체력 얼마 정도 빠져주고요. 자, 그 사이에 몰래 몰래 옆에서 지금 처금초 깔아주면서 완료가 됩니다. 자, 그록스님께서 현재 3코스트 채플린 디오메스가 나올 타이밍이 되셨고 반대편 쪽에서는 7코스트 10코스트라 예, 뭐가 나오려면 좀 한참 걸립니다. 자, 양측 다 본진 상태를 좀 보자면은 자, 예, ETO에 올라오고 있는 예, 그록스님. 자, 이쪽에서도 2티어. 예, 서로가 지금 현재 2티어, 아, 1, 여기 1티어. 예, 이쪽 유저분이 레드수업님께서 1티어. 자, 이쪽 우리 그룹스님께서는 2티어로 올라가 주어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좀 전투만 잘만 끌어준다면 일단 티어를 먼저 타는 게 좀 제가 선하기 때문에 약간 돈만 좀 잘 모아내주고 서로 엘리트 발전기도 좀 잘 돌아오고 있어요.
Assault squad ready. 아마 메가 캠페인이 언제 발매? 오늘인가? 오늘 아마 메가 캠페인 될 텐데. 오늘인가 내일인가? 메가 캠페인 때문에 지금 세일하는 것 같아요. 카타로그. 자, 택티컬 마리팀 세 군데 이제 처음 때려주고 어설프 마리팀들이 나왔거든요. 자, 지금 같은 상대편이 지금 온리 택마로만 지금 승부수를 띄워보는 상태에서 어설트 마린, 개인적으로 지금 어설트 마린보다 지금은 데바스터 마린 팀이 커가지고 차라리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상대편이 세일 수류탄도 없는지라. 썰마 같은 경우는 이거 상대하려면은 한 두 마리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자, 볼텍스 브레인 잘 떨어졌어요? 자, 화염방사기 불 지켜주고요. 근데 이쪽 볼텍스 브레인 얘들아, 체력이 퍼센트 데미지를 더 많이 깎이거든요? 자, 볼텍스 브레인도 화염방사기 들고 있는 택티컬 마린 팀 갈아주고 좋고요. 하늘에 떨어지는 드라포트? 역팬 좋습니다. 자, 어설트 마린 팀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같이 묶어줄 만한 친구들이 된다면은, 어설트 마린 팀이 한 명씩 한 명씩 전단마크 해주면은 택마한테 데미지 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 한 군데 갈아주고요, 한 군데 갈아주고요. 또 한 마리 쉴드 나온 거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자 계속해서 방어해주고요. 자, 택만 묶어주니까 위쪽에서 좀 안심하고 채플린 가지고 킬팀 아이언볼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채플린, 살라멘더의 채플린, 채플린, 아유, 킬티 아이언몰은 그냥 크로지우스 가지고 박살 내주고요. 그룹스님이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살라멘더답게 화염방사기를 좀 자주 보는 맵이긴 한데, 오히려 살라멘더 쪽에서 많이 화염방사기를 안 쓰고, 예, 왼쪽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유저분에서 화염방사기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개인적으로 채플린이 개인적으로는 말하는 채플린의 기본 스킨은 참 멋있어요. 이번에 프라이머리스 채플린도 진짜 멋있긴 한데 채플린은 기본적으로 좀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불풍 따 목에 걸림. 세가는 소닉도 있다구요. 킬팀 아이언모랑 채플린 가지고 지금 분위기를 계속 좋게 이끌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한 번 더 찌르기를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적군이 지금 병도 많이 뭐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은 상태일 뿐더러 엘리트리시 좀 빨리 나왔기 때문에 3코스 중에서 상대편보다 지금 생각해보면 빨리 등장하게 되면 상대편 지금 나오려면 어쨌든 이 코스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설 터미네이터 등장하게 되면 채플린도 약간 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밀어주는 게 좋아요. 상대편이 고코스 두고 내가 저코스 하면은 저코스일 때 밀어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말끝나기가 무섭게 바로바로 바로, 예, 앞으로 나아가 주시네요. 엘다젤 무기 판매, 타우즈 거대 병기 및 포병기 판매, 디프레온 이상급에 하나요, 임페리얼 나이트 판매, 디프레온 이상급에 하나요. 뭘 파는 거요? 판매 얼티미트 등급. 뭘 이렇게 파는 거요? 수련한 이상급 함선 판매. 자, 어드바리지 점프 타 주고, 아, 예, 점프 데미지 가지고 한 명 정도 잡아내줬습니다. 지금 워낙 썰마가 많기 때문에 택마로 이렇게 바글바글게 나오려면 나온다면은 썰마 입장에서 땡큐죠, 땡큐. 근데 문제는 뒤쪽에는 대바팀. 네, 뒤쪽에는 대바팀 한쪽은 하나 정도 묶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근데 킬팀 아이언을 묶어주고요. 자, 살라멘드째 드레드노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야, 택마 잡는데? 예, 썰마만 한 게 없어요. 버프 떨이 상품. 자,
자, 급한대로, 어어어어, 예, 그룹스님, 예, 바로 궤도폭격. 아, 이거 그냥 택만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았거든요. 어차피 데미지 못 줄 거면은. 이 오다가 뭘 하기보다는. 오다가 뭘 하기보다는 그냥, 예, 위쪽에 있는 친구들 잡아주는 게 처음부터 나았을 법 하기도 한데.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얘 뚜껑에서 잡아야 되네. 좋네요. 캐스팅하는 분은 거였구나. 자, 상대편 엘리트 발전기까지 파괴시켜 주면서 상대편 엘리트 발전기가, 상대편 엘리트 발전기가 나가리가 된다면은 지금, 예, 급하게 좀 필요했던 어설 터미네이터 요거를 못 뽑아서 지금 빅토리 포인트, 그러니까 엘리트 포인트 발전기를 지금 까부셔줄게. 크록스님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상대편의 고코스 유닛을 갖고 왔던 상대편 엘리트 발전기를 파괴시켜 준다면 상대의 힘은, 예, 무력화될 수밖에 없죠. 채플린 다이오메디스. 에스라서 자, 우리 세디스트 그록스님, 예, 슬금슬금, 예, 아스널까지 파괴시켜 주러 갑니다. 자, 하나 둘씩 천천히, 예, 천천히 가면 돼요. 천천히. 예, 지금 급한 거는 스페이스만의 쪽이기 때문에, 예, 상대편 스페이스만이요. 자, 어스파리팀 개인적으로 간만에 어설트만의 팀을 좀 잘 활용해 주시는 그룹스님이 나와서 좀 좋네요. 총기형 같은 소리 2단이다. 자, 당신의 팀이 실질 생성기 좋습니다. 그룹스님 쭉 좀 밀고 나가야죠. 그렇다고 이 터렛을 다 맞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터렛이 라인 보병들한테 좀 아파가지고. 자, 뒤쪽에 급하게 이렇게 데스 드라프트 떨어졌어요. 자, 하지만 이쪽에서, 예, 좋습니다. 스탠드도 깔아주고요. 떨어지는 건 드레드노트. 살라멘더 이제 드레드노트 두 개 떨어지고 어설퍼니 하나 더 떨어졌습니다. 자, 펀치 한 방에 데미지 쭉쭉 까여주고, 예, 데스 드라프트 보내버리고요. 자, 급하게 어설트 터미네이터가 이제서야 좀 등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나와야죠. 나와서 멋진 모드로 나와서 잡아, 예, 박살내줘야죠. 자, 아이고, 데스윙팀 등장했네요. 자, 파워퍼가 지금 내려간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 오히려 아직도 7코스트 못 뽑고 있다는 거. 엘리트 발전기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긴 했는데, 나오려면은, 네, 38초나 기다려야 돼요. 자, 데스톰 드라퍼트 나오긴 했는데, 자, 데스톰 드라퍼트, 요, 금방 파괴시켜주고 바로 파워코 때려 뽑아 주시면은, 네, 그룹스님 바로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구슬 것도 없어요. 에이전트 배연이 아, 쟤는, 아, 저 무비는